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련 속에서 자라는 교회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무식한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회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종교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곤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공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감히 어떻게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은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고서 주목하여 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가 강한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칠 수 있는 그 자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도 무슨 훈련 프로그램이다 또 뭐 교육이다 이러면 그런 것을 열심히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훈련들을 해나가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법인장으로 나오신 그 분이 계셨는데 몇 시에 일어나시는가 물으니까 그분이 4시 반에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만큼 헌신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타임지하고 몇몇 그 신문들을 훑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을 체크하고 그리고 인도에 관한 책을 쓸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신문 스크랩하고 뭐 해가지고 시간만 내서 집필을 하면 책을 쓸 만큼 그렇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훈련과 교육과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보낸 시간과는 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보낸 그 시간과는 그 어떤 훈련도 어떤 세미나도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시간들을 보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우리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분명히 그 보낸 시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그 무식하던 사람들이 3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3년 보내고 나더니 감히 종교 지도자들도 힐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어떤 행적이 높아지고 있을까?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들이 이런 많은 일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입을 열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대단한 위협을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위치가 주어지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로마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런 권위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협을 받았는데, 이들이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았을 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23절부터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2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 사실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협이 없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오히려 위협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또 뭐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게 있더라도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30절을 말씀에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은 이 박해가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박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였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려움들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보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제자들처럼 그 핍박 속에서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핍박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게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을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핍박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들의 담대함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그 기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24절 말씀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주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핍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 속 기도 가운데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요점입니다. 오늘 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닌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시련 속에서 자라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사도들의 그 능력은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생겨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보내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얼마나 보내야 될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제거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담대함과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